실력자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인 저는 2010년에 데뷔한 가수입니다. 가수로 활동하며 한국 대중음악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아이돌을 꿈꾸는 아이들의 보컬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보컬 선생님이 아닌 음치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아니야.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다. 가정 1층 화장품. 색조 화장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많이 모았고 지금은 가정 1층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평소 고객님들께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음치인데요. 맞네, 맞네. 상금을 받아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께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 실력자. 기부까지? 아니, 근데 아까 메이크업 나왔죠, 얘기? 네. 그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브랜드까지 얘기했는데 그 브랜드의 리스트가 쫙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브랜드에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들의 그 전형적인 입술 색깔이 있거든요. 딱 저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둘이.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뮤직비디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 그거 같은 찍을 수도 있지. 자, 네 분은 확실히 음치? 네. 아, 아직도 변함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녀는 실력자 보컬일지 아니면 음치 메이크업 아티스트일지. 이런 화장을 못해요. 네, 이건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짜 진짜 잘하는데. 근데 실력자 하면 진짜 스타일 멋있다. 아, 근데 아까 목소리는 딱 선생님들의 그 진짜 무조건 실력자야 진짜로. 사실 저는 이분이 네. 최종 무대까지 가겠거니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자, 4번 미스터 시거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야, 여기까지 맞추면 거의 그지? 그렇죠. 거의 성공이죠. 야, 근데 실력자면 그 목소리라는 거죠. 히트니스트. 그러니까. 잠시 기다립니다. 맞아. 공개롬이 아니시지? 이거 왜냐면 실용음악 학원에서 무조건 불러. 잠시 기울여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잠시 기울여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 난 널 너란 길만 걸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바쁘게 지내 이제 말 다 알아.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2010년에 보니로 데뷔를 했고요. 그 전에 015B 개건 보컬로 그래. 신보경으로. 맞네. 이거 부르신 분이에요? 네. 아, 이거 부른 사람. 아, 보니 씨. 보니. 네. 당시에 정말 이 노래 인기가 많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네. 이거는 실용음악과 준비한 애들은 다 불렀어요. 네. 그때 진짜 길들 많이 잃었어요, 진짜. 진짜. 정말 길 못 찾았지. 화선 씨 지금 많이 다운됐어요. 아까 이 노래 부르신 분이라고. 그래서 아니야. 015B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니지. 아니지.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근데 일단 저도 오디션 곡으로 진짜 많이 불렀었거든요. 아, 진짜요? 노래방에서도 막 엄청 많이 부르고 그랬어서 야.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새롭고 색다르고 야. 앞으로 음악 하시는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보니 씨도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셔줬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게 준비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TV 불안간에 꼭 나와서 보고 싶어 했던 제 팬들이나 저희 가족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활동 많이 지켜봐 주세요. 불안간 너무 옛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너무 아차차 했습니다. 존나 좋다. 자, 이렇게 해서 3만 디스토리 시간의 정체는 실력자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